건잔머리를 네. 받기만 했지 시킨 적이 없어서 잘 모르셨나요? 신입사원이랑 네, 앞으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네. 건이 열렸어요. 정말로 우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우는 것. 건성울음? 그렇습니다. 건성울음이고요. 혹시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13번 문제. 옳고 그른 것을 다스리는 사람. 잘 모르겠네요. 도무지가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리고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험한 산길에서 바위 같은 것에 등을 대고 겨우 돌아가게 된 곳. 지돌이라고 합니다. 지돌이. 그러면 15번 문제. 하나 남아있죠? 음식을 차려 남을 대접하는 일. 격이라고 합니다. 쌍기역 받침에 격이. 자, 이렇게 해서요. 잘하셨습니다. 조금은 네.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방송에서 네. 쉽게 시작했지만 우승까지 했잖아요. 네. 친구들한테 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걱정을 일단 속으로 하지 말고 일단 저지르고 보면은 뭐든 이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만 보면 되니까 일단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천재교육 스토리텔링 해법 수학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임당 화장품에서 국민관광 상품권을, 이상 IB 차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착한 가격 구워치킨에서 문화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삼체에서 문화상품권을, 한국교원 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